오늘은 위암 치료에 쓰이는 세 가지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40-6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입맛이 자꾸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쓰린 증상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무력감과 토혈, 빈혈, 상복부 불쾌감, 음식물을 섭취 후에 위장통 및 구토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직계존 속의 유전적 성향이 짙으며 최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으로 위장병에서 위암으로 이완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 밖에 규칙적이지 않은 식생활과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녹색 채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위암 치료에 효과적인 검증된 몇 가지 약초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미레던 꿀뿌리 토복령입니다. 토복령은 해독력이 뛰어나고 염증을 잘 줄이며 면역력을 높여 위암을 치료하는 데 최고의 한약재로 쓰입니다. 경원대학교에서 토복령 추출물이 위암세포에 대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토복령 추출물로 위암세포 증식 분석과 세포사멸사 분석, 사이토카인 수준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위암세포에 대한 세포 증식과 세포사멸사 촉진 효과가 우수하였고 암세포 수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토복령은 위암 4가지 항목에서 모두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위암 치료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토복령은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에 뿌리를 굴치해서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잘 말려줍니다. 말린 것은 잘게 썰어서 20g의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 2리터를 붓습니다. 참고로 대추는 동물 실험에서 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니 함께 넣고 끓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서 하루 2-3회씩 식전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가버섯과 녹차 분말가루의 배합입니다.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이고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항암치료 약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녹차분말과 차가버섯 조성물의 수용성 추출물에 의한 인체위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수용성 추출물은 위암세포주의 생육을 억제하였고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독성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가버섯과 녹차 수용성 추출물은 위암세포의 높은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위암 치료에는 차가버섯과 녹차를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하루 식전 2-3회씩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로 항암 치료를 위해 250명을 6개월간 치료해서 유효율이 60.5%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위암 60명 중 개선이 된 환자는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도암은 10명 중에 7명이 효과가 좋아졌고 그 밖에 다른 암에 대해서도 높은 치료 유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살나무는 말린 것 20-30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 1.5L를 붓고 푹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정제로 복용한 환자는 가벼운 위부의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약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가벼운 동통이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위암 치료에는 호박분말가루와 다래뿌리, 하늘타리뿌리, 만다린이 위암 및 식도암에 대해서 세포사멸작용이 확인되었으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